내 라면은 벌써 먹었어. 스프가 네. 그게 짜장 스프가 하나 넣잖아요. 네. 그러면 좀 색깔이 연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자랄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 가지고 되겠냐, 네. 좀 싱겁지 않겠냐 하는데 이상하게 됩니다. 커버가 돼요. 그래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아이 너무 첫 자연스가 이거 이게 능숙해 이거 하냐면 불나겠다 라면 하나 먹다 자 일단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 동물라면 스프인데요 네. 이거로 이제 맛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 넣으면 100% 맵고 짭니다 이거 다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한 반 정도만 네. 어른들 같은 경우에 넣고 비빕니다. 비비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 짜장라면에 스프만 들어가면 느끼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라면의 칼칼한 스프가 그 느끼한 맛을 잡아주면서 새로운 맛이 나옵니다. 너무 노골적인 광고 아니에요? 기간이 다 끝나긴 했는데 뭐 또 재계약하자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스프를 이제 좀 독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네. 그 새우젓갈 있죠. 새우젓갈을 넣어주는 것도 네. 아주 그 자연 속의 맛을 좀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뜨거우실 텐데 젓가락으로 비비셔도 돼요. 이게 많이 뜨겁네요. 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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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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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몇 번 만들어 보셨어요? 아니 이거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좀 당황스럽네요. 이거. 자, 이거 올리세요. 올리고. 좀 다를까요, 스프? 짜장 스프가 살짝 모자란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소름 끼치게 맛있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아니, 맛이 없다면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니, 이게요, 음식의 조건 중에서 네. 가장 안 좋은 조건이 음식이 싱겁다는 거예요. 에? 스프도, 스프도. 예, 넣으면 됩니다. 네. 뭔가 맛있겠지, 뭔가 맛있겠지. 이거 잘, 이거 뭐 이거래. 스프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아, 예. 모든 국물에 스프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 이게 스프가 근데... 참. 점점 맛있어지고 있어요. 그치, 그치, 그치. 아, 스프 양이 좀 부족했네. 이게 홍어징어 넣고 새우를 넣고 네. 라면을 넣고 이 정도 해서 해 먹으려면 네. 식당에서 사 먹는 게 홀라요. 중국집 가가지고 쟁반 짜장 하나 시켜가지고 네. 맛있게 먹으면 네 명이 손짓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배달도 해주고. 배달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인정 네. 안 해주시는 겁니까? 저. 뭘요? 형님 이거 짜장. 아니 그 제가 봤을 때 대통령 뭐 요리라든지 이런 성의, 네. 열정 네. 이런 거 봐가지고 100점 만점에 10점, 네. 10점. 네. 네, 이거 제기가 힘들겠는데 나는. 자, 우리 김성수 씨가 요즘 그 좋은 아빠 이미지 아주 그 인기가 최고인데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뭐 부담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죠. 그죠, 그죠. 네. 포장된 아빠 아닙니까? 아, 이렇게 많이 포장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카메라가 없으면 네.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지 않을 텐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메라가 없었어도 매주 아이와 여행을 떠날 거냐 이 말이죠. 그렇진 않죠.